박쌤 좋아해요. 당장 어떤 대답을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박쌤 말처럼 올해를 후회만 남는 해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고 보니 이미 새해네요. 새해마저 그런 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대답해줘요. 박쌤, 짜장면 하나 시킬 때도 30분은 고민하잖아요. 기다릴게요. 또 전화 온다. 갈게요. 그럼 재밌게 놀아요. 네, 어디 갔다 오세요? 운동 중. 친구분들이랑 신년엔 잘했어요? 네. 술 진탕 먹고 또 어제 하루 종일 집에서 뻗어 있었죠? 아니요, 어제 일찍 들어왔어요. 아, 그랬구나. 오늘 보충 끝나고 단합대회 참여할 거죠? 네, 뭐 다 하는 거니까. 그럼 이따 학교에서 봐요. 누나, 내 운동복도 다 어디 갔어? 보니까 냄새 나길래 싹 다 세탁기에 넣었는데? 왜? 박 보충에 체육도 있니? 아, 수업은 없지만 오후에 교사들끼리 운동하기로 했거든. 그래? 그럼 그냥 이거 입으면 안 돼? 아, 그 방금 전에 운동화 옷이라 땀 범벅이야. 그래?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아, 안 되겠다. 딴 거 중에 뭐 없나?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토끼채! 왜요? 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 그러네. 진이야, 내 카키 세트 못 봤어? 내가 운동할 때 자주 입는 거. 못 봤는데. 언니도 오늘 운동해요? 학교에서 교사 체육대회 있거든. 그럼 언니 이거 입고 가요. 어? 내 토끼티야. 이게 운동할 때 입으면 딱 좋거든요. 에이, 됐어. 난 그냥 내 거 찾아서 입으면 되지. 그냥 입고 가요. 부담 갖지 말고. 이게 진짜 편하다니까. 아니, 부담이 아니라 네가 입고 있던 걸 어떡해. 아침에 막 입은 거예요. 얼른 야. 고마워. 잘 입을게. 정성아, 새해 복 많이 받아. 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니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부터 보충하느라 고생이 많네. 네. 쌤! 체육쌤이랑 사귀어요? 뭐? 사귀는 거 아님, 둘이 왜 커플티 입으셨어요? 커플티? 그게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박쌤, 티가 뭐야? 진이가 운동할 때 편하게 입으라고 빌려줘서. 아, 나도 형 거 입은 건데. 둘이 완전 잘 어울려요! 사겨라! 지금 새 시작부터 운동 잘못한 차례 들어볼래? 그래서 사겨요! 저것들이! 미안해요. 괜히 이런 거 입고 와서. 아니에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예, 저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2년을 맞이하여 이렇게 단합대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기쁘기는 지 혼자 기쁘지. 단합대회는 망할 놈이 무슨. 농구. 헤이, 박쌤, 누가 신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구부터 대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변선이랑 변선이 한 팀이네? 우리들이 같은 팀이네요? 네. 아, 그래요? 아, 예, 예, 예. 아, 잠깐. 윤건 선생님이 치질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고 하니까 윤건 선생 말고 준비 선생님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대놓고 말하시면. 그 사람이 적기 얘기를 해서요.
나랑 같은 티 입은 것 때문에 코트 안 벗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경 쓰이면 내가 옷 뒤집어 입을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쌀쌀해서. 시합할 때는 벗을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이게 이렇게 입고 와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팀이니까 이따 게임할 땐 꼭 이겨요. 알았죠? 네. 야외 수업하자 그랬잖아. 여기서 하면 되겠다. 뭘 하겠다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누구 들어오면 어쩌려고? 어때? 강의실이잖아. 미리 수업 한번 받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완료와 과거 시제는 뭐다? 바로 발생한 사건의 시점을 과거에 두냐 아니면 현재에 두냐의 차이에 따라 시제 표현 방법을 달리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시점의 기준! 기준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중요하니까 밑줄 쫙! 두 개 더 칠까요? 두 개 더 쫙! 쫙! 알겠죠? 이. 너 삼촌은 우아 안 하고 줄셋만 우아한다 이거지? 앞으로 용돈이고 뭐가 없어. 어, 윤주석 화이팅! 체육쌤 이겨라! VICTORY! 늦었어 임마. 저희는 토끼팀 팬이에요. 저도요! 체육쌤! 수고쌤! 토끼팀 화이팅! 줄셋이 키가 너무 커서 블록킹 때문에 안 되겠어요. 공격할 때 내가 박쌤 줄 테니까 박쌤이 슛 쏴요. 전 슛 잘 못하는데. 팔 힘으로 쏘지 말고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쏴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 따라 붙으면은 페인팅 한번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렇지. 여기서 수업하니까 뭔가 색다른데? 그지? 아니. 수업도 여기서 하니까 좀 더 잘 풀던데? 아니, 전혀. 우리 가끔 여기 와서 수업할까? 아니, 너나 혼자 실컷 하시던가. 어? 와, 저 사람들 좋겠다. 지금 저 얼마나 신나고 설렐까? 어? 이거 봐, 선배! 여기 선배 이름 있어! 뭐? 오, 선배 합격했네. 축하 축하. 대단한데? 이렇게 해봐. 기념사진 한 방 찍어야지. 기념사진은 무슨? 왜? 재밌잖아. 자, 찍는다.
하나, 둘. 아이, 별걸 다 진짜. 합격자 표정이 왜 그래? 스마일 해야지. 스마일. 싫어. 그냥 찍든지 말든지. 아, 얼른 스마일. 하나, 둘, 셋.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할 건 또 다 해요. 뭐? 내 이름이 어디 없나? 김지원. 김지원. 난 불합격인가? 에이, 없네. 난 불합격인가 보다. 왠지 분하고 억울한데? 너도 합격이지, 이제? 그러게. 합격 축하해. 선배도. 이리 와봐. 하나, 둘, 셋! 원없이 다 읽어야지. 어? 저 보고 싶던 건데. 쇼파리. 뭐? 아, 근데 승미 자식은 어째 뭐 하길래 아까부터 안 보여. 명인대 생미 손엔 캘리포니아 렌지보다 상큼한 맛. 명인대생 웃음은 국가공인 명품 웃음 내셔야 봉깔깔. 명인대 누나 보고 싶어. 명인대에 붙고 싶네. 명품보다 백배 비싼 그 스마일. 선아 명인 스마일 누나들. 안 피곤해요? 아까 그렇게 잘 뛸 줄 몰랐는데 진짜 토끼처럼. 저 체력도임도 되게 좋은 거 모르세요? 저한테 볼펜으로 한번 찔리셨으면서. 아, 그랬죠. 참, 암벽 등반도 한다 그랬죠? 네, 농구는 처음 해봤지만 재밌었어요. 나도 정말 재밌고 좋았어요. 박쌤이랑 한 편이라서 더. 부담 가지라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알아요. 저도 윤 선생님이랑 한 팀이라 더 재밌고 좋았어요. 사실 어제 오늘 윤 선생님이랑 어색한 사이 될까 봐 걱정했었는데 다시 편해져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대답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윤 선생님은 언제나 웃으면서 만나고 가끔은 맘 놓고 화도 내는 너무 편하고 소중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관계 깨고 싶지가 않아요. 미안해요, 윤 선생님. 그럼 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미안한데 나한테는 박쌤 더 이상 편하기만 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박쌤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나 계속 좋아할 겁니다. 긴 시간을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으려고요.